근데 나는 한강으로 먹어. 난 국물이 좋다. 맛이죠. 김치는 쫙쫙 찢어서 먹는 맛이기 때문에 잘 먹겠습니다. 자, 먹읍시다. 스파게티랑 같이. 아, 맛있겠다. 똑같이. 아우, 맛있네요. 맵네요. 어우, 소에 닿자마자 매워. 어, 매운데? 맵다니까. 맵다니까요. 근데 얘가 왠지 맛있을 것 같아. 배추김치? 찢은 거? 파김치도 한번 올려서 먹어볼게요. 나도 매운 거 제법 먹는 사람인데 땀이 나네? 라면은 난 지금 벌써부터 땀이 터졌어. 땀샘이 터졌어. 아, 입술이 아픈데? 매운 맛이야. 근데? 오씨, 땀 봐. 땀 나 땀 나. 나 매운 거 먹고 땀 난 거 처음인데? 맛있다. 양념이 맵구나. 매워. 고춧가루를 털어놓은 것 같아. 털어서. 살짝 익었네. 어, 머리 속에서도 땀이 나. 방금 예쁘게 화장했는데. 땀인지 광인지 구분이 안 되는. 파김치도 했다고? 응. 똑같이 매워. 플러스 매운 거 잘 먹는다며. 매운 거 잘 먹는 사람이 맵다고 하면 너무 엄청 매워야 되니까. 김치보단 덜 매운 것 같은데, 파김치가? 아, 그래? 지금 비 와요? 네, 지금 비가 와요. 근데 땀난 체질은 아닌데. 근데 땀은 나는데 신기하게
한입더 먹고 싶은 뭐 그런 땡기는 맛. 뭐 땡기는 그런 게 있긴 하네. 있긴 한데 먹고는 싶은데 매워. 아. 그래도 먹어야지. 아, 여긴 못 먹겠어. 여긴 진짜 매워. 여기? 이 앞부분 그래도 좀 버틸만한데 여긴 한 입 먹고 진짜 뒤에? 너무 매워. 입맛이 너무 매워. 이파리 매워. 나 이파리만 먹잖아 지금 계속. 아, 그래서 먹고 싶은데 땀이 계속 나. 왜? 나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. 땀구멍을 열어주는. 아, 고구마 먹으면 맛있겠다. 고구마랑 먹어야겠다. 밥 너무 많이 먹으면 고구마를 못 먹으니까. 군고구마요, 군고구마. 달달한 고구마랑 한 입도 먹고. 아. 고구마에 김치를 얹어서. 아, 쓰다 얘 고춧가루가. 저는 이렇게 양념을 살짝 발라서 먹겠습니다. 아, 세지게. 아. 근데 다 먹을 만해요.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잘 드시네요. 어우, 잘 드시네요. 맛있네요. 그죠? 그만 드세요 이제. 네? 이제 거예요. 그만 드세요. 아, 네. 먹을게요. 파김치에다 얹어서. 그리고 말 먼저 먹고. 아. 땀 때문에 눈을 못 뜨겠어. 와, 맛있죠? 너무 맛있어. 아, 맛있을 것 같아. 에이, 밤고구마야 이거는. 나 호박고구마 좋아하는데. 물렁물렁한데? 밤고구마는. 아, 이건 밤고구마인가 보다. 얘는 호박고구마 같은데. 좀 예고 좀 하고 달려주세요. 방구마야. 에? 이건 아니잖아. 봐봐, 얘는 아니잖아. 어디다 손을? 맛있겠다. 탐난다. 다 딱딱하지. 얘가 좀 물렁물렁한 거야. 맵네. 아, 매워. 근데 맛있어요. 또 먹을 것 같아요. 뭐라고요? 또 먹을 것 같아요. 또 먹는다고요, 이거를? 응. 오늘 마지막이에요.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파김치가 더 맛있네. 저 잠깐 페이스 정리 좀 하고 올게요. 다 먹었네, 라면. 맵긴 맵다. 아, 반말 죄송합니다. 아, 일반인들은 못 드실 것 같아요, 매워서. 매운 거 좀 드신다는 분들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웬만큼 좀 매운 거 먹는 사람인데, 제가 맵다는 거는 드시기 힘드실 것 같다라는 거? 아, 발음도 안 나, 매운 게. 입이 얼얼한 맛? 양반이.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있어. 편집?
드셨습니까? 저 라면은 클리어예요. 덜 클리어했습니다. 아, 이거. 오케이. 나 밥 고구마. 그거 한번 까보세요, 옆에 것도. 이야. 지대로다 이거. 그래도 이렇게 한번. 자. 집 앞에서 마트에서 산 군 고구마. 아주 양 눈기가 잘 흐르르. 아주 맛있겠어. 노란 고구마. 여러분 이렇게 자 고구마하고. 이렇게 김치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혈색이 엄청 빨개지셨어요. 아 그래요? 아까는 하얘는데 빨개지셨어요. 아 그렇군요. 홍당무 되셨어요. 그만큼 맵다는 거예요 여러분. 이렇게 고구마. 아 진짜 어떻게 이런 방송을 고구마랑 먹어야 되는구나. 고구마 달아. 맛있어. 단짠 아니고 단순. 맛있어. 점점 작아지고 있어. 지금 작은 걸 짓게 돼. 저는 뭔 재미입니까 오늘? 예.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? 아, 놈들이 잘 먹는, 먹어봤던 유튜버님들이 드셔봤던 그 실비 김치, 유명한 실비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겁니다. 근데 왜 절반인 기분은 뭘까요? 마지막 배추 김치. 그만큼 양념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. 스스로 처리하십시오. 그만큼 양념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, 그쵸? 떨어질 정도면. 맛있네. 고구마가 먹을까 먹을만. 김치 다 드셨네요. 저는 배추김치는 다 먹었어요. 왜 제 건 안 남겨놓으셨습니까? 네. 자꾸 파김치 맛있다고 하시니까. 마지막 한 입. 아니 벌써 배부른데? 배부르면 하죠. 나는 이렇게 고구마 배부르죠. 아유 폭식했네. 힘드네요. 제 건데요. 한번 먹을게요. 아까 안 줘놓고 입 안 됐잖아요. 아까 내가 아까는 입을 대서 못 드린 거고 이거는 입을 안 댔으니까 나눠 먹을 수 있죠. 제가 반절 드릴게요. 반절. 자. 이거 많아 보인다. 그래도 먹었다. 입에 온 걸. 클리어. 자,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었다. 벌 받은 기억. 아우 명부 살 걸면 얼마나 힘든데. 괜찮아. 보시는 분들은 통쾌하실 거야. 고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PD로서 이런 방송사가 연발해서 열리시는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밑에 휴지에 산이 쌓이고 있어. 난 세 개밖에 안 했는데. 고구마가 짱이네요. 달아요. 고구마 먹방한 것 같아요. 잘 보여줘. 우리 초코파이도 먹어야 되는데. 먹을까요? 주실 수 있겠어요? 하나만 나눠 먹을까요? 그럴까요? 초코파이입니다. 어디 초코파이죠? 아가씨가 설명해주세요. 전주에서
카몽 전주 풍년제과 나는 제가 좀 있어요. 근데 뜸을 들이세요. 빨리 감기하실 거야 아마. 초코파이를 왜 우리 스테이크 한 초코파이 있잖아요. 그게 여기 안에 있는 마시멜로를 넣지 않고 마시멜로야? 마시멜로였어? 아 생크림 그렇지. 그래서 마시멜로 대신 생크림을 넣어갖고 쿠키 같이 만들어서 초코를 덮은. 원래 이 모양이 아니에요. 어서 그랬나? 망했다. 오늘 방송 망했다. 트럭 때문에 망했다. 아우 타르트 얘기하지 말라. 어이 잘 갖고 있었나? 아우 살에 매운겨. 배부르게 하지 마라. 아니 뭐 초코파이 협찬 받았어? 한옥마을에서? 네. 다시. 아이들이 그 체험할 수 있는 전주 측에서 한옥마을 측에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해갖고 이렇게 전주 초코파이를 만들 수 있는 체험장이 따로 있나 봐요.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 온 예 전주 한옥마을 초코파이입니다. 아니 방금 그때 전주 아이들이 체험장에서 만들어 초코파이입니다로 뭐야 한 5초? 5초면 끝날 거를 지금 한 10분 제 불찰인 거 여러분 죄송합니다. 아무튼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초코파이 먹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. 아 이거 좀 치울까? 어? 치우고 할까? 초코파이만? 아 그럴까? 편하게 치울까? 저희가 잠깐 자 초코파이 안에는 여러분 이렇게 자 이렇게 생크림 있어요. 생크림 마시멜로 대신 생크림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맛있어요. 넣어주세요. 네 반절. 아하 나는 이걸 어떻게 나누지? 나는 고민하고 있으니 아하 이렇게 나누면 되겠구나. 초코파이 먹어보겠습니다. 부드럽고 맛있어. 맛있네. 선화동 실비김치를 먹고 전주 초코파이를 드세요. 사세요. 맛있네. 맛있네. 진짜 맛있다. 많이 안 달아. 안 달고 보드래. 보드래? 어. 괜히 초코파이 하는 게 아니었구나. 이거 틀리구나. 그치? 틀리네. 우리 먹는 그 초코파이랑. 전주 초코파이. 전주가 아무튼 풍년제가 때문에 초코파이가 유명해졌지. 맞다. 짜증이. 입가심으로. 매운 게 싹 가졌어. 좋다. 좋네. 이 궁합 좋아. 실비김치와 전주 초코파이는 환상의 궁합이다. 아 맛있다. 다 먹. 먹을 수 있으면. 맛있네. 이렇게 자를까 이번에는? 이게 이렇게 아니 그렇게 잘라질까? 안 돼. 빠샤. 잘라지네. 우유 하나 다 먹었어. 와 대박. 배불러다. 잘 먹겠습니다. 내가 큰 거 먹을까? 싫어. 지화를 내고 그래. 난 생각해서 내가 먹어주려고 그랬더니. 아 맞다. 그 풍년제가 초코파이 여기 안에 딸기잼이 들어있었던 거 같아. 그건 안 들었어. 그 저건 안 들었네. 체험한 거라며 그거. 어 체험한 거. 애들이 체험해서 만들어 온 거. 이거 나는 은근히 맛있다. 그렇게 맛이 달지도 않고. 이게 더 담백하니 맛있는 것 같아. 많이 달도 않고. 우리 오늘 먹방 망했어? 오늘 먹방? 응. 기름 때문에. 망했구나. 언제 뭐 안매할까니 맨날 망했지 뭐. 왜? 여러분 다음 먹방은 꼭 성공하겠습니다. 내가 있는 한 안 될 걸. 맛있다. 이 조합 괜찮다, 그렇지? 매운 거 먹고 초코파이.
여기 안에 또 뭐가 들어있어? 견과류가. 호두 과자. 아, 호두. 호두 과자. 호두. 편집 잘 해주세요. 네. 안 돼. 아, 아, 배불러. 자, 이제 마무리 해야지. 아, 아. 자, 이제 보라씨가 마무리 하셔야죠. 네. 자, 오늘은 대전 성화동 실비김치와 전주 초코파이를 먹어봤습니다.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. 배가 불러요.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. 자,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오늘, 배가 불러요. 오늘 어디? 배가 불러요. 배가 불러요. 선화동 실비김치. 선화동 실비김치. 아, 여러분 가품이 있대요. 꼭 대전 선화동 실비김치가 진품이래요. 네, 대전의 선화동 실비김치를 오늘 맛있게 먹어봤습니다. 네. 아, 맛있게는 아니죠, 솔직히. 네, 그리고 저희가 적극 추천드리는 건 매우니까 네, 마지막에 이렇게 전주 초코파이 네, 같이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협찬 아닙니다. 우리 돈 우리 산으로 예, 먹었습니다. 아무튼 예,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예, 다음 영상에서는 성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아, 계속 트럭 나올 것 같아. 아니, 인사해야지. 아니 계속 뭐 기승전 트럭이야. 미치겠네. 처음부터 끝까지 트럭만 하잖아. 아무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급방종. 빨리 마쳐야 이분이 트름을 하신다고 합니다. 예,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따라라란 따. 따라라라. 아, 지금 난리가 좀 큰일 났어. 이제 터지겠어, 이제. 배부른데. 나오는 걸 막 트름 막 먹어? 렌즈 장면에 트름만 연발했어. 망했다. 아, 다시! 망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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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!